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얼마 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고속버스가 첫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동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차를 탈 때는 휠체어 자리가 짐칸으로 쓰이는 등 여전히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정용 기자입니다. 휠체어 장애인 전치국 서울특별시 교통장애인협회장은 기차에 마련된 전동 휠체어석은 속빈 강정이라면서 기차표 사기가 어려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팀은 실제로 새마을호를 타고 전동 휠체어석이 마련된 객차를 승무원에게 확인했습니다. 3호차로 이동한 결과 휠체어 장애인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전동 휠체어 공간에는 손님의 가방이 보관되어 화물칸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전동 휠체어석은 별도 표시가 없어 비장애인들은 큰 짐을 쌓아두게 되고 중간 지점에서 탑승하는 전동 휠체어 장애인은 짐칸에 실려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인권 이동권이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석이 별도 지정되어 열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KTX와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에는 휠체어 좌석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동반 1인과 함께 앉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동반 1인 좌석은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일반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아 좌석이 부족하거나 근접 자리가 먼저 예약됐을 경우 휠체어석과 멀리 떨어져 앉게 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장애인협회는 앞으로 휠체어석과 관련한 예매 시스템과 전동 휠체어석 안내 표시에 대한 개선과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용입니다. 동북아 7개 국가가 장애 포괄적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지난 7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동북아 장애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동북아 장애 컨퍼런스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의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장애계 단체들과 다자간 교류를 통해 동북아 장애인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7일과 8일 이틀간 동북아 국가별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계 단체들 간의 협력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몽골, 홍콩, 마카오 등에서 장애계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특히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SDGs와 인천전략 등 국제사회가 동북아 지역의 조직적인 연대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북아 장애컨퍼런스는 동북아 국가별 CRPD와 SDGs, 인천전략 이행 현황과 동북아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컬링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었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컬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19 하나 되는 컬링 대회가 지난 5일 KBS 아레나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뉴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 종목인 뉴에이지 컬링은 동계올림픽 컬링과 동일한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빙판이 아닌 평평한 바닥이라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동이 용이한 타겟판과 바퀴가 달린 스톤을 사용하고 투구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스틱과 램프 등의 보조 장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150여 명이 32개 팀으로 참가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수팀에게는 총상금 150만 원과 순위별 트로피가 수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가 노인들이 디지털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초 스마트 시니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열띤 현장에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회 서초 스마트 경진대회가 열린 서초구 대강당에는 250여 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참가해 스피티왕과 달리기왕, 타자왕에 도전했습니다. 서초구는 현장에서 스마트폰 게임에서 우수한 기록에 선정된 시니어들에게 경품권을 선물로 전해주면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한 나도 유튜브 스타에서는 유튜브 영상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스마트 시니어 유튜브 공모전에는 60개가 넘는 어르신 작품들이 출품되어 공모전의 열기가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전 본선을 통과한 13개 작품들은 현장 투표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이게 유튜브 또 카톡, SNS 이런 거를 잘 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 서초구의 어르신들을 답게 만들어드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키오스크 교육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동 주민센터와 어르신 이용시설 23곳에서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교육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 생소한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 카페 음료 주문, 영화 티켓 발권, 고속버스 티켓 발권, 민원 서류 발급 등을 실습하고 활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키오스크 사용은 물론 카카오톡으로 택시 부르기와 KTX 예매하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활용법과 스마트폰 어플 설치와 지도앱 보기 등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용입니다. 10년 동안 충효 사상 고취를 위해 전국에 경로잔치를 열고 있는 충효의 실천운동본부가 이번에는 마포구에서 경로효잔치를 열었습니다. 서정용 기자입니다. 어르신 노래자랑이 펼쳐진 마포구청 대강당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사는 어르신들이 초청되어 노래자랑에 참가해 평소 부르던 대중가요 열창으로 경로 효잔치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효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이며 하늘과 통하는 기도이고 행복을 위한 것처럼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아, 겨울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포구청 앞마당에서는 사랑의 짜장차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요리한 짜장면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자식들이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가장 바르고 착하게 살아온 모범 어르신들에게는 충효의 표창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후손들이 그걸 느껴서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그걸 찾아가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로 효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효 운동을 확산하고 효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애국하는 일이라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효 운동을 펼치는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용입니다. 전남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를 무장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일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시의회 나현수, 민덕희, 강현태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장을 찾아 장애인 눈높이에서 본 실생활 속 장벽을 이야기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민덕희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은 무장애 도시를 향한 많은 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화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국화 분재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의 계절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에서는 지난 5일부터 250여 점의 다양한 국화 분재가 전시돼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국화 분재 전시회는 순천 지역 국화사랑 동호회에서 정성들을 가꾼 목부작과 석부작, 풍경장, 일반작, 옥곡 등 다양한 형태의 분재가 전시돼 극한 가을의 정취를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나무뿌리에 국화를 활짝시켜 만든 작품인 목부작과 돌에 접붙인 석부작 등은 그 작은 몸집에서 그토록 많은 꽃을 오밀조밀하게 피해낼 수 있는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국화를 3월부터 지금까지요 정성을 다해서 이 나무 위에 뿌리를 내려서 키우는 건 목부작이고 돌 위에 얹어놓은 거는 석부작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키웠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는 행사지만은 순천 국가정원에서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구경들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시회를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분재를 가꾸고 관리하는 이론과 실습, 전문가 상담, 그리고 현장에서 국화 분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화 분재 전시회는 저희 순천시 국화사랑 동호회에서 정성껏 갖고 온 국화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국화 분재로서 목부작, 석부작, 옥궁 등 다양한 250여 점의 국화 분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정원 자재 종합유통 전시 판매장과 정원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동호회를 양성하는 등 정원 산업의 메카로 발 도듬하기 위한 조경과 화해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제4회 전국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윤성은 기자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는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을 성장하고 편지 쓰기를 통해 세대 간 사제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부터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역별 공모전을 열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하단 말을 표현하기가 요즘 굉장히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들 보면은 편지에서 제가 이번 기회에 감사함을 뭐 말씀드립니다 이런 또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 15만 명의 아동들이 참석하였고 대전 지역에서는 학생 4,078명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 장관상에 대전 도안고등학교 김예은 양과 대전시장상을 포함 123명, 단체 14개 학교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는 거에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좀 감회가 됐습니다. 어린이 재단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진행된 감사편지 공모전을 통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위안부를 기리기 위한 손편지 전시회가 대전시에서 열렸습니다. 대전시민공동체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대전시 서구청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기리는 손편지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전시청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3년간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돌보고 직접 쓴 손편지 내용을 공개 전시함으로써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한편 현재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20명입니다.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요즘 정가에선 포퓰리즘과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은 쉽게 설명하면 퍼주기 정책입니다.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등 각종 복지 공약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를 생각지도 않고 앞다투어 청년수당 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을 보면 현기증을 넘어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 확대에 이어 신혼부부 2만 5천 상에게 보증금 저리 융자와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하며 4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청년의 고통이야말로 기성세대, 특히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며 모든 청년의 출발선만큼은 공정하게 하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치 행태를 두고 개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전혀 고르지 아니한 복지 포퓰리즘에 의한 퍼주기식 예산 남발이 총선표를 의식한 단발성을 지향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도 발굴하여 최근 일어난 성북동 일가족 사망사건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차 내 장애인석에 짐이 쌓여 있어 문제가 된다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대중교통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터미널과 역의 접근성, 그리고 연계 교통편 마련 등도 함께 동반돼야 진정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